여기 야생닭. 어디요? 여기 있잖아. 오! 한 키운 지 지금 5년. 여기서 자체 일부 알 먹고 일부 얘네들이 또 어미닭들이 또 알을 품어갖고. 아니 저 멋있는데요? 약간 저 프랑스 상징 뭐 르꼬꼬 뭐 그렇게 생겼는데. 메이커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알을 안에다 안 놔. 이따 보여줄게. 네. 알집 나라고 만들었는데 거기다 안 놨고 바깥에 놔. 못 찾아. 야생이네. 새알처럼 놔놨어. 자. 장어. 주무시는 거 아니죠? 눈 보이잖아요. 아. 아니, 그래도 인터뷰인데. 네. 시청자분들한테 너무 거만하게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가자. 네. 우리가 15일 동안 와서 준비를 한 거고요. 근데 제작진 딱 오니까, 아, 이제 든든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게끔. 드며왔는데, 드며. 드며왔는데, 드며. 저희가 그럼 지금까지 해본 게 3분의 2시죠? 3분의 1이죠? 3분의 1도 안 돼요. 여기 지금 내려가는 길 편하죠? 네. 여기가 완전 우거진 숲이었어요. 길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도는 그런 길 정리를, 그게 기초 작업이에요. 그것만 10일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크네요. 고사리 무침 먹을래요? 어. 이거. 뉴질랜드 고사리 무침. 네? 불고 고사리요, 저게. 뉴질랜드 고사리 나무. 요게. 그건 새 순이고. 아. 올블랙 팀 고사리 나무 상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움직이나 여기서 나를 추적을 딱 누르면은 내가 얼마를 움직였는지 다 체크가 돼요. 오늘 이걸 차고 안 가본 곳을 가보려고. 45만 평 중에. 네. 이거. 가자, 산책 가자. 제 정글입니다. 아직 못 가봤어요. 나무들이, 신기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굿, 굿. 네가 길 잘 찾는다. 어디 갔어? 초코! 초코 어디 갔어? 야, 카메라 너 어디 갔어? 되게 찬 거. 빨리. 초코! 컴! 초코 컴! 너 고프로 어딨어? 조코! 조코 컴! 조코 컴! 여보세요? 네, 형님. 고프로 얘가 여기 끝에서 반경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고프로가 없어졌어요. 알았어. 글로 가볼게. 네, 네. 예. 네. 조커! 너 고프로 어딨어? 고프로 없어졌대. 에? 없어졌어? 어떤 고프로? 그 저기. 뭐지 뭐지. 하도 뛰어 빠져버릴 거. 초코 거야? 어. 빠져버릴 거 뭐지. 초코는 찾았을 거 아니야. 초코가 어디 있는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프로가 어디 있는지네. 아니 저기 애가 간 경로를 아. 보고 따라가야 돼. Mini skirt on, my body in glitter. Pop pop phone speakers, all the boys want a picture. Took four cars, I make rich look richer. Take your breath, baby, I'm not going to be richer. Mini skirt on, my body in glitter. 아, 근데 찾기 쉬울 것 같아. 거기 금방 거기에서 바로 얘가 한 바퀴 그냥 잠깐 이렇게 돌았는데 없어졌으니까 그 주위야. 형 어제 다친 데 맨 끝에 있지. 네. 거기에서 앞으로 조금 전진해가지고 한 10m 정도 전진해서 그 주위에서. 아이고, 제법. 응. 지금 뭐 하고 있는? 예, 저러면서 옷 벗은 것 같아요. 가자. 컴. 시도 걸면. 오. 신나. 타.
내가 가서 따라가. 터져 이제 여기서 주변에서 이 주변일 거야 아마. 아 GPS 보고 하지. 오씨 이제부터 길이 없으니까 이래. 아니 그 전기터가 그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려고 하지 않았어? 어 근데 그냥 왔어 있잖아. 왜 그러셨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해. 아. 다른 사람들이 문제. 길 좀 뚫어주세요. 야우. 어딨어. 쪽 어딨어? 찾았어요! 오, 찾았어요. 제가. 어디 계세요? 여기 거기 있는. 아. 왔다. 아. 철조망 통과하다가 그냥 걸렸어 제가. 됐어? 아 그거 보고 찾아오신 거예요? 아. 조코 일로 와 가자. 컴 셋 다시 묶어. 어떻게 푸시냐? 대체 네? 여기 다른 숲을 한번 보고 갈래? 여기 다른 숲이요? 여기는 이제 숲의 상태가 틀려. 여기는 여기 길을 빨리 정리가를 해야지. 이 정글을 어떻게 할 거야? 여긴 아예 그냥 사람 쫓길이 없네. 지금 여기 처음 와봐. 나 계속 가보는 거야 지금.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죽은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야? 에? 원래 이렇게 살아. 아니 저 끝에 봐봐요. 끝에 살아있죠. 빽빽하니까 옆으로 영양분이 못 들어오는 거야. 위에 햇볕이 받아야 되는데 받는 쪽만 이렇게 있고. 아 햇빛 받는 데만. 네, 이런 데는 나무가 이제 죽어가는 거지. 이쪽은 영양분이 안 가는 거지. 썩어. 그러니까 나무를 위로 자라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 너무 빽빽하면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얘네도 경쟁이네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살아남는 거네. 응. 그리고 얘 봐봐요. 밑에 죽었죠. 아. 이런 거에 가지를 쳐줘서 위로 계속 얘를 선택을 해야죠. 얘가 잘 자랄 수 있게. 얘를 가지를 쳐주면 위로 더 올라가거든요. 아, 가지를 쳐주고 이런 거를 잘라주고. 지금 이런 쓸데없는 나무들을 베주는 거죠. 이 숲이 더 건강해지는 건가? 그쵸. 일부러 맞추신 거 아니죠? 오, 지금!
나, 내려. 고, 컴. 고, 컴. 고, 컴. 물 먹을래? 물도? 아니야, 야, 칼은 먹는 거 아니야. 야, 카메라도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그리운 소식은 나를 목마르게 한다. 어휴, 목말랐네. 됐어? 왜, 왜? 화낸다고? 응. 뭐하냐? 요구하는 게 맞다. 넌 사냥개냐? 안주인이냐? 이거 냄새. 이게 지금 길이에요. 이게 소 길이 아니라 소는 더 넓은데 지금 돼지 같기도 하고. 요게 지금 여기 길이잖아. 동물 다녀야지 이렇게. 진짜 여기에서는 사실 마누카 벌을 키우지 않는 이상 크게 사는 거 없어. 왜 왜? 야, 너 되게 멍청한 대로 가만. 야, 씨. 야, 너 되게 멍청한 대로 가만. 야, 씨. 결국에 오줌 싸러. 예? 똥 싸러 온 거야. 얘는 이렇게 멀리 온 거야? 언제쯤 정신 차릴까? 아. 나 없음 놀 친구는 있을까? 여기 어디 어디 어디가? 봐봐, 이쪽, 조금. 그럼 여기 옆 봐봐요. 돼지 맞아. 멧돼지? 네, 이렇게 파는 거 봐봐. 그러니까 이게 돼지 길이야. 작은 물부터 큰 물을 찾아가는 거야. 여기 돼지가 이쪽에 비틀어 와 있네. 근데 겨울에는 좀 안쪽으로 나와요. 집 앞에까지 와. 돼지가 등 긁군자고. 아, 흉 묻었죠. 등 긁어. 긁어요. 아, 저렇게 물 칠한 다음에 진흙탕에. 오. 헤. 좋고. 넘어가. 좋고. 무서워하지 마. 자, 이제 틀린 자연으로 들어왔어 이제. 오. 저쪽이랑 틀린 자연이야 이게. 아니 이게 이제 저쪽 경계랑 우리 경계. 아, 여기는 응. 여기. 옆집. 멋지잖아요 이게 이제. 숲이. 숲이 이제.
비싼 나무. 뭔 나무야? 비싼 나무. 에? 비싼 나무. 이거 저거 소장하고 이건데요? 아바타에서 나오는 나무 아닌가? 와 여기 여기다 좀 집어넣으면 되겠다. 아 저 나무 위에 기생하는 건 그 정글에서 많이 봤던 나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맞죠 이거 고사리 나무. 나무 이름 뭐예요? 토타라. 토타라. 토타라 나무. 마오리족들이 지은 이름이래요. 닉바오. 와 이거 뭐예요? 저거 오. 왜요? 아니. 틸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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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가 또 이상한 거 먹었나 봐요. 식탐이 많아 갖고. 왜 바르고? 아, 더럽겠어. 또 막 소똥에 넣었어요? 응, 이게 야생 똥을 지금 몸에 바르고 있어 지금. 에? 얘는 야생 똥을 왜 바르는데? 이게 개들이 식탐인가 봐요. 나 없음. 아. 저기에 그 사냥개의 특성. 저기에 냄새를 몸에 발라갖고 침투하는. 어, 냄새. 어우. 아. 얘 뭔 종이에요, 이거? 돼지종인가봐. 아우 냄새. 이거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기 조그만 계곡.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까 이러다가 벗겨진다 이거. 들어와. 와, 씨. 이거 뭐야? 이건 또, 안경을 모르겠다. 뿌리 두 개가 올라왔다. 상황버섯. 이거, 예? 소라. 어? 뭐, 뭐가, 소라가 있다고요? 껍데기. 구렁인가? 와, 여기 왜 있지? 여기 사는 거야? 우렁, 우렁, 민물 우렁. 와, 우렁. 우렁. 이거 엄청 커. 이거 맛있어. 와, 나도 이게 이렇게 좋아하네. 나 장갑 어디다 놨지? 숟갈, 숟갈. 이게 뭐라고요? 숟갈. 숟갈. 이거 숟갈. 그 자재서로 갔더니만 요걸 팔더라고. 아 요렇게 그냥 원형 그대로? 근데 여기다가 구멍을 파갖고 꽃을 심었더라고. 화분이야 화분.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면 더 꽃이 자라났거든. 아 여기다 꽃꽂이? 어. 신기하네 얘도. 죽은 건가 근데? 어 저 요 나무. 아 원래 나무.
어우, 많이 드셨네. 설명할 줄도 알고. 그리고 이게 수분이 굉장히 많아. 이거 자르면은 예. 물이 나와. 아, 진짜요? 잘라보세요. 어? 작은 거 아니야? 너무 수분이 있다고? 어? 말랐네? 어, 그러면, 어? 말랐네? 물이 나온 건 왜 나왔지? 언제 물 나왔어요? 아니, 나무 그 정리하다가. 그 비에 젖은 거 아니야? 이거, 여기에 물 차 있지 않아요? 그죠? 이 나무를 절단해 보면은 이게 구멍이 꽁꽁꽁꽁 뚫려. 나무는, 다른 나무들은 나이테가 막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파리가 자라면서 이파리 자라면서 하나하나 하는 게 층이 만들어져요. 그 구멍이 있어. 이거 단면을 딱 자르면 구멍이 있어. 그래서 물이 요런 데로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요런 데로. 그 물이 차있는 거야, 여기. 오. 봐봐. 그게 물 없는데? 근데 이건 왜 물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썩었으니까 이제 밑으로 다 흘러버리니까 그렇지. 아. 얘는 완전히 흘러버려. 완전히 썩은 나무는 물을 못 담고 있지. 그냥 흘러버리지. 그때 이거 하나 자르다가, 오! 이거 하나 자르다가 물이 막 나왔거든요? 그럼 그건 타른 거예요? 그거는 좀 이제 덜 썩은 거지. 아. 이런 식으로. 죽은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이제 물이 차는 거예요, 이게. 여기 딱딱하잖아, 바깥에는. 안에는 하고. 여기서 기념품에서 연필꽂이를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아. 연필꽂이, 옛날에. 쇼코! 쇼코! 카메라 보니까. 일로 와라. 일로 와. 아파트로 올게. 일로 와. 뒷다리 좀 떨어져. 하나, 어. 아니, 정말. 예. 아, 이 철망 이거 빨리 빼야겠네. 저쪽 더 가도 네, 100만이면 땅이라는 거지? 3분의 1 갔어요, 거기가? 이제 3분의 1이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족장님이. 땅이 45만 평이라서 좋긴 좋은데 관리할 게 엄청 많네. 제 세대에서 안 끝납니다. 이게 땅이라면은 지금 요만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땅이라면은 요만큼에서 여기 이 여기 이런 작은 나무들 있잖아요. 큰 나무들이 클 수 있게 베주고 이런 죽은 나무들은 또 베가지고 목재로 쓰고. 아, 닭이 집에다가 알을 안 낳냐. 바깥에서 죽여버렸어. 어? 닭이 왜 알을 안 낳지? 알 날 텐데? 여기 계절로 겨울에는 알을 잘 안 낳거든요? 근데 겨울도 아닌데 한여름인데 알을 안 낳아. 오늘도 평범하기 위해서. 원래 저 통이 알 낳는 통인데. 그럼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집에로 안 와? 여기 주변도 잘 봐야 돼. 이거 봐봐. 얘네가 이런 데다 난다니까? 뭐 있어요? 잠깐만. 아이스가. 형! 응? 형! 응. 알? 예. 알 있어? 예. 5알 했습니다, 5알. 5알? 예.
우와. 아, 모자 안 갖고 왔다. 아, 얘네들이. 형, 내 모자. 우와. 이게. 아, 이렇게. 우와. 아니, 닭장에도 안 넣고. 얘네가 알 못 찾아가려고. 예? 철수하나, 사람. 잠깐만. 야, 이거 바구니인데? 우와. 우와, 오늘 저녁. 형! 부활! 부활? 오! 뭐야? 형! 오늘, 형, 계란구이. 계란구이? 계란구이? 계란 진흙구이. 계란 후라이가 아니고? 계란 후라이는 형 많이 먹는 거잖아. 구운 계란이 좋아요. 이걸 어떻게 구워? 진흙에다 싸서 구워봐야죠. 폭발할지 모르니까 일단 피해있고. 어? 와, 오, 맛있었네. 어. 야. 얘네, 그렇게 많은 병아리가 두 마리 남고 다 죽었어. 쥐가 공격해가지고. 얘네도. 쥐가 공격했어. 얘도 죽었잖아. 집에다가는 몇 알 났는데. 집. 형, 하나, 둘, 셋, 네 개. 집에다가는 이렇게만 놓고. 아니, 봐봐. 뭐야. 얘네는 알을 어디다 놨는 거야? 아니, 알을 여기다 놨으면 어떻게. 야, 알을 알 날 때에다 놔야지. 자, 가만히 있어봐. 뭐야, 야, 알을 그냥 니네 너무 성의 없이 낳는다. 알을 버리듯이 낳네. 품으라고 낳아야 된대. 자, 앉아봐. 얘기 좀 하자. 너 나와봐. 너 여기다 난 닭 누구야? 고개 들어봐. 애인데? 누구야? 어? 너구나. 야, 도둑이 제발 저인 거야. 너, 야, 닭 알을 알 날 때에다 놔야지. 바깥에다 놔는 건 괜찮아. 근데 니네. 이거 알 너는 안 낳지? 아, 너는 안 낳구나. 남자지. 니가 낳냐? 니가 낳냐고. 아니, 너 말고. 니가. 니가 낳았어? 안 낳았어? 그러면. 너 깜짝 놀라는 거 보니까 뭐야? 혹시 여기다가는 안 낳겠지? 안 낳는데요? 아니, 요거는 사료. 닭 무게를 그 쥐가 먹을까봐. 닭 무게 정도 딱 되면 얘가 열어서. 닭이 탁 갈구면 열어서. 다 먹고 쥐가 못 먹어. 안 그러면 쥐가 다 소비하니까. 얘도 이렇게. 닭이 탁 갈구면 열어. 병아리가 먹고 있는데 큰 닭이 나간다. 그래서 병아리가 들릴 수도 있어. 그래서 따로 있어. 그럼 이걸 이렇게. 오늘은 계란구이.
드디어. 저도 몰라요. 지금 안 해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해보는 거야. 터질지 몰라요. 뭐 전자레인지에다 놓으면 터진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게 내 생각에 은은한 불로 오래 고야 돼.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달궈 놓고 이 열로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은은하게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열 전달이 될 거 아니야. 이 흙이 약간 보호를 해주면서. 그래서 진흙구이를 지금 해보는 거예요. 이 흙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많이 넣으면 내일 가도 아니고. 노란 장갑 갖고 올까? 아니 아니 형 메꿔버리게. 이 막으면 그냥 꺼지는 이 열로. 막으면 이제 열이 안 빠져나가죠. 압축돼요. 지금 이 뜨거운 열이 딱 싹 막아버릴 거. 그대로. 네. 아 거기까지 싹. 진짜 화살인데. 어? 형 근데 이거 안 익으면 되게 웃기겠죠? 다음 주. 형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무안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탈까봐 걱정이 돼서 자꾸 미리 막고 해갖고 쌀이 그냥 생쌀. 이렇게 열이 새는데 뭐야? 이게 마르니까 이게 구멍이 생기는구나. 야, 이거 진짜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란 10개 먹으려고 갔는데 이렇게 해서 3시간 했는데 안 익었어. 그래서 형
뭐지? 폭발하는 소리 났는데. 폭 소리 났는데? 아, 그래요? 일단 빨리 메꿔줘야 돼. 불 꺼지. 아니. 아니, 아닐 거라 다 터져가지고, 형 다 탔으면은. 어디서 보상받죠? 궁결아 몰라 여기다. 아니 이거 청란이에요 이게. 뭐? 고려 청란. 고려 청란이다. 형 뭐 이거 어디 가서 판매도 못해요. 적자 적자. 엄청 적자예요. 12개인가요? 네. 12개. 12개인데 아까 하나 터지는 소리. 동시에 터지는 건 아니겠지? 네, 소리가 하나 소리. 이래서 형 이거를 내일 아침에 먹는 거야. 형 시끄러. 계곡 다음 주네.